나는 무엇일까요? 흙이 양말이나 옷에 묻지 않게 해줘요. 비가 와도 양말이 젖지 않아요. 그리고 신발 대신에 신을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장화입니다. 장화. 나는 무엇일까요? 손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줘요. 겨울에는 손을 따뜻하게도 하고, 봄과 여름 텃밭을 가꿀 때도 사용하면 좋아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장갑입니다. 장갑.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얼굴이 타지 않게 보호해줘요. 그리고 눈이 부시지 않게도 하고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모자입니다. 모자. 나는 무엇일까요?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과 쇠로 된 세모 모양의 부분이 있어요. 나는 밭을 갈거나 풀을 뽑을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호미입니다. 호미.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흙을 파거나 흙을 퍼서 옮길 때 사용해요. 모종을 심을 때 아주 유용하고요. 텃밭을 가꿀 때도 꼭 필요하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름이 많아요. 여기 큰 거는 삽. 여기 작은 것은 꽃삽 혹은 모종삽이라고 합니다. 삽, 꽃삽, 모종삽.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물을 담고 들고 옮길 수 있고요. 채소를 가꿀 때 사용하는 도구도 담아서 들고 갈수 있어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양동이입니다. 양동이. 나는 무엇일까요? 주전자처럼 생겼어요. 손잡이가 있어서 식물에게 물을 주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예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물뿌리개입니다. 물뿌리개.